미국에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을 맞으러 오갈 때 우버 같은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책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5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6명과 백신 접종 전략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때 공짜 교통편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Uber and Lyft are both going to offer everyone free rides to and from vaccination sites. I think that is really stepping up.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운영되는데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때까지 미국 성인의 70%에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최대 340만 명까지 기록했던 미국의 일일 접종자 수는 2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가운데 확실히 맞겠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전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I'm going to be able to go more places without being scared of getting COVID-19 and I'll be able to just feel safer anywhere. 세계적인 백신 기근 속에서 어떻게든 자국 내 백신 소비를 늘리려는 미국의 안간힘이 백신 불평등 현상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